전북 임실의 한 마을에 공포를 불러온 남자. 내가 보기에는 악인인 것 같아요. 불의인공 부담 대중대라요. 암탕아요, 암덩어리. 이름 석자만 들어도 오싹해진다며 주민들이 치를 떠는 이 사람. 과연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수십 년 동안이나 동네 주민들을 괴롭혀온 한 남성이 주민들의 신고로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을 폭군처럼 군림했다는 남자. 가진 횡포를 일삼으며 무서울 것이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올해 70이 중반이 넘었어요. 주기적으로 동네 주민이나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거나 행패를 부려온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동네 조폭이라고 볼 수 있는 조폭이죠. 네. 동네 조폭이라고 지칭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그와 주민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주민들에게 그동안의 사연을 묻자 이 울분 섞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면서 아침 7시도 못 돼서 왔다 시끄럽게 저녁에 9시, 10시까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 욕을 하는 거 인연들, 전연들, 먼연들 아 세상에 나보고 네. 바람을 피워서 우리 아저씨가 술을 먹어서 그래서 죽었다고 그런 거 까만지를 댔고 그러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운동한 거는 제대로 못 가고 네. 어떻게 죽인다고 했다니까. 상습적인 폭언과 유언비어, 이때때로 폭행까지 있었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시비 끝에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현장 나가서 멱살 잡고 네. 경찰관이 제지를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경찰관 지시 안 따르고 그냥 너는 뭐냐 하면서 그냥 멱살 잡고 결국 이 공무집행 방해치까지 적용돼서 꼼짝없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된 피의자. 예.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 수십 년 동안 피의자의 횡포를 참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인내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품 물문은 내가 나온다고. 내가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나오기만 나오면 어떤 년들이 다 죽인다고 그래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보복협박. 하지만 그의 행패를 더 이상 참지 못한 35명의 주민들 처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들어보니까 여론이나 이런 마을 주민들 말씀이 표면화된 거죠. 이런 게 전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참았다. 참았었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한번 어떤 법의 심판대에 한번 서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도움을 주신 거. 피의자는 구속되고 마을은 조용해졌지만 주민들은 이 보복 협박의 불안을 지우지 못했다는데요.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다이 어르신들인데요. 안 봤으면 식었어요. 무조건 어떻게 잡든 간에 안 봤으면 살겠어요. 이 적금금리를 시장 못 들어오게. 피의자가 나타날 날이 두렵다는 주민들. 그들의 몸과 마음이 쉽게 회복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